명이 서점에서 남자들 보고 도망쳤으면 미친 건 아닌데? 근데 왜 여기에 있는 거지? 왜?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그게 아니에요. 남실이 뭐든 혼자 할 수 있지? 왜요? 남구 씨 안 하려고요? 그러지 말고 같이 해요. 그렇지 않아도 지금. 아, 이게 왜 여기 있냐? 차영우 안 만남? 이게 뭐예요? 사모님 왔다 갔어. 그러게 책에다 왜 장난을 쳐? 내가 준 줄 알고 오해하잖아. 뭐 그렇게 됐으니까 혼자 해. 아니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바로 코앞에 있었네? 아니 많고 많은 집 중에 왜 하필 강남구네 집이야? 그럼 그때 비자금 사건 때 강남구를 설득한 거 두현이 아니야? 그럼 앞뒤가 맞는데. 할머니! 어, 재민아! 재민아, 너 그때 엄마 봤다고 했지? 네. 근데요, 아무도 안 믿어줘요. 아, 저기, 그때 그러면은 이 아저씨랑 같이 있었어? 네, 맞아요. 그럼 다른 아줌마는 없었어?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. 엄마 봤어요. 정말이에요. 어머님이 이 책 찢으셨어요? 어, 그래. 내가 찢었어.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. 남구 씨랑 저 아무 사이도. 아니야.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. 재민이 구해준 사람 누구야? 남구 씨요. 내가 알기론 여자도 있었다던데? 병원에서 들었어. 네, 맞아요. 남구 씨 카센터 직원이에요. 맞네, 맞아. 재민이 구해준 사람이 뭐야? 대체 무슨 꿍꿍이야? 근데 이 책 찢은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? 어? 어. 미안하다, 내가 오해했어. 그리고 어머님이 주신 약 안 먹는 이유는요? 아, 그야. 먹기 싫으면 버려. 그럼 되잖아. 갑자기 왜요? 그래도 돼요? 네 마음대로 하라니까? 너 회사 안 나가니?